Guide 곽유브. 어서 오세요. 선생님은 곽유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Let me introduce my family. 선생님이 선생님 가족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four members in my family. 선생님한테는 네 명의 가족이 있는데요. My father, mother, my younger brother, and me.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식구는 어때요? 오늘은 이러한 가족 관계, 가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떠한 표현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멤버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따단! 제목을 보니까 Our Family Tree 하고 우리 가족 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Family Tree, 이거는 가족 나무가 아니라 이러한 그림을 바로 Family Tree, 가계도, 족보 이러한 표현을 Family Tree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예쁜 나무 안에 Family Tree, 가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으로 엄마랑 아빠, 또 뭐 그 밑으로 나랑 우리 오빠, 언니 이렇게 마치 나무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러한 가계도를 Family Tree라고 합니다. 자, 그럼 Family Tree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We are family. 우리는 가족이에요. We are family. He is my father. He's my father. 그는 우리 아빠입니다. 와, 아빠는 father이라고 해도 되고 daddy or dad라는 표현도 모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he is my mother. 그녀는 나의 엄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엄마라는 표현도 mother, mommy, mom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요. 와, 귀여운 남자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 친구는 누구냐 하면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남동생이에요. 영어 표현에서는 오빠, 형, 남동생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표현하지 않고 남자 형제는 무조건 brother, brother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어린 동생, 남동생이라는 표현은 younger brother 혹은 little brother이라고 하고 오빠나 형, 나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older brother 혹은 elder brother이라고 한답니다. So my brother, 남동생이 나왔고요. 이번엔 She is my sister. 그녀는 우리 언니예요 라고 나왔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ister만 나왔을 때는 언니인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잘 모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여동생은 younger sister 혹은 little sister 하면 되고 위에 여자 형제, 언니나 누나를 말할 때는 older sister 혹은 elder sister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아까 사진 속에 나왔던 친구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니까 언니나 누나 뭐 이쯤이 되겠네요. 따단! 이번에는요. 흰머리가 조금 나이 지셨고 또 이렇게 주름도 있는 나이가 있으신 분의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봐요. They are my grandparents. 그들은 나의 조부모님이세요. Grandparents. 친구들, parent. 이거는 부모님. 엄마, 아빠를 부를 때 parents라고 하는데 앞에 grand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grand라는 단어는 아까 family tree 모양 기억나죠? 거기서
이렇게 줄 그어진 부분이 한 세대, 하나의 다리라고 한다면 그 한 세대를 건너서 이 한 세대 후에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grand를 붙여요. 그래서 parent보다 한 세대 위에니까 grandparent, 조부모님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y are the parents of my parent. They are, 그들은, 조부모님은 the parents of my parent.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에요. 아, 그 아까 패밀리 트리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나 위로 부모님이 있었고 그 위로 grandparents가 있죠. 그래서 이런 the parents of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표현을 해 주었네요. 자, grandparents 중에서도 he is my grandfather. 이분은, 그는 나의 할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father, 아빠보다 grand, 한 세대 더 위니까 grandfather은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she is my grandmother. 이분은 우리 할머니세요. 그녀는 나의 할머니야. She is my grandmother. 여기도 마찬가지죠. Mother, 엄마보다 한 세대 위, grandmother, 할머니가 되겠죠? I am their granddaughter. 나는 그들의 손녀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와, grand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니까 granddaughter, 이 손녀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daughter, 딸인데 grand, 딸보다 한 세대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granddaughter, 손녀딸이 되겠습니다. And my brother is their grandson. 그리고 나의 남동생은 their grandson. son, 아들이긴 아들인데 grandson, 한 세대 아래의 아들. 따라서 손자, 손자가 되겠네요. He is my uncle. 어, 이번에는 다른 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He is my uncle. 우리 삼촌이에요. Uncle. He is my father's brother. 그는, 우리 삼촌은 우리 아빠의 남동생이에요. 아빠의 형제라는 거죠. 오, wow, looks the same.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짠! 이번에는 She is my aunt. She is my aunt. 이분은 나의 이모예요. aunt, aunt라는 표현은 고모도 되고 이모도 되는데 여기서는 엄마 쪽의 사람일까? 아빠 쪽의 사람일까? 아하! She is my mother's sister. 이모는 우리 엄마의 언니예요. 이 문장을 보니까 aunt, 방금 거기에서 쓰인 aunt가 고모가 아니라 이모를 부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여기를 보니 I am their niece. I am their niece. niece. niece라는 거는 여자 조카, 여자 조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의 여자 조카예요 라고 나왔네요. My brother is their nephew. nephew. 아까 niece라는 표현이 여자 조카를 말했다면 nephew, 이 표현은 남자 조카를 말한답니다. 따라서 내 남동생은 그들의 남자 조카예요. nephew라고 표현을 해주었네요. 와, 이번에는 또래 아이들 사진이 나와 있어요.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나랑 비슷한 또래의 친척을 뭐라고 부르죠? 사촌이라고 부르죠. They are my cousins. They are my cousins. 그들은 나의 사촌들입니다. They are my cousins. 사촌들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요? They are the children of my uncle and aunt. 사촌은 무엇을 사촌이라고 하냐면 the children of my uncle and aunt.
삼촌과 이모의 아이들을 바로 우리가 사촌이라고 부르죠. I always play with my cousins. I always, 나는 항상 play, 놀아요. With my cousins, 내 사촌들이랑 함께. 뭐 하면서 놀고 있어요? 와, 공놀이 하면서 친구들과 사촌과 같이 놀고 있죠? 와우, how many people are there?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에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겠어요. 이게 전부 다 이 책 속에서 말하는 주인공 친구의 가족인가 봐요. I love my family very much. 나는 정말 정말 우리 가족을 많이 많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바이 바이 하고 인사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친구들, 오늘 family tree, 가계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Do you love your family? 여러분들 가족 사랑합니까? 수원 선생님, of course, 당연하죠. 그런 걸 왜 물어봐요?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표현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엄마한테 I love my mom, I love my dad 하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Have a good day. Bye bye.